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8절 말씀 가지고 부활이 가져온 결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말씀 텍스트는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8절, 제목은 부활이 가져온 결과입니다. 부활절은 어둠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얘기하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 야구의 어머니 마리아, 또 살롬의 이 세 여인은 어두울 때에 일어나서 예수님께 바를 향품을 챙겼습니다. 동이 트자마자 그들은 예수님의 시체를 두었던 동굴로 서둘러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큰 걱정거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무덤에 가면 큰 돌이 막혀져 있는데 이것을 누가 옮겨줄 수 있을 것인가? 이 돌은 이 돌은 직경이 1.2m에서 1.8m가 되는 큰 돌입니다. 무덤에 따라서 차이는 있었지만 보통 큰 돌이 아니었습니다. 무게는 적어도 1톤에서 2톤 나가는 엄청난 큰 돌이 이 무덤을 막고 있었습니다. 이런 시간에 돌을 치워줄 만한 사람들이 있을까? 또 그곳에 이렇게 로마 병력이 지키고 있는데 그것을 지키고 있다면 예수님에게 향유를 바르는 것을 과연 허락해 줄 것인가? 여인들은 그 무덤을 향하여 나아가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마음에 스치는 것을 경험을 하였습니다. 아무튼 그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 믿음에 도착해 보니까 거기에는 이미 무덤의 돌이 굴러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그 무덤 안에는 한 청년이 앉아 있었는데 그 청년은 바로 천사였습니다. 그가 여인들에게 말을 하였습니다. 너희가 나사렛 예수를 찾는 모양인데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자신이 말한 대로 다시 살아났다. 봐라, 여기가 그가 누워있던 곳이다 라고 한 장소를 가리켜 보였습니다. 거기에는 몸을 쌌던 세마포가 그대로 놓여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는 이같이 초상식적인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로마 정권의 권력이 그를 가두어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무덤이 그를 가두어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죽음이 그를 가두어 놓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보면 예수님의 생애 자체가 바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풀어놓아주는, 자유케 하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묻혔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자유롭게 노임을 받은 것처럼 예수님의 생애 자체가 바로 많은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들 하셨음에 그가 돌아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물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일을 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물린 모든 사람들을 고치고 자유롭게 하는 그 같은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보면 예수님은 귀신에 사로잡혀 살아가던 사람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질병과 육신적 고통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런 많은 사람들 자유롭게 하여 주었습니다. 혈류병 들려서 일생을 피가 흐르는 그런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던 여인을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한편 손마른 사람을 치료하여 주었습니다. 열병에 걸린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가난으로부터 사람들을 자유케 해 주었습니다. 한 번은 5,000명을 동시에 먹이셨고 또 다른 데는 4,000명을 동시에 먹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의 생애가 바로 선한 일에 열심내는 그런 생애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무덤 속에 가두고 큰 돌로 막아놓은 것 같은 그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케 하는 일을 주님은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분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경북대의 유명한 그 옥수수 박사로 알려져 있는 김순근 장로님입니다.
이분은 아프리카에서도 사역을 하였고 그리고 북한에서도 선교를 하였던 분입니다. 그분이 계량한 종자들 보면 미국 종자에서 종자회사에서 슈퍼 스위트콘을 개발을 했는데 이게 바로 캠벨라 90이라는 그런 미국에서 개발한 옥수수 종자입니다. 좋은 종자로 알려져 있는 것인데요. 이 권 박사님이 개발한 옥수수는 이것보다 훨씬 더 좋은 사탕 옥수수 1, 2, 3호를 개발하였습니다. 이것은 그냥 먹어도 단맛이 느껴질 만큼 그렇게 엄청나게 좋은 종의 옥수수를 개발하였습니다. 2001년 19차 방북 때에 북한을 가보니까 북한은 극심한 기근, 극심한 가뭄 속에 거덕이고 있었습니다. 북한 농업과학은 옥수수 연구원들이 이 김 박사님을 찾아와서 우리가 다 죽게 됐습니다. 앞으로 비가 30mm 정도 오지 않으면 우리 옥수수 농사는 다 망쳐버리고 맙니다. 제발 당신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비가 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여러분, 이게 섬직한 일입니까? 북한에도 숨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권 박사님이 얘기했습니다. 김 박사님이 얘기하기를 나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잘 들으십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그래가지고 옥수수밭에 앉아가지고 열심히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비가 왔을까요? 그날 밤에 12mm의 비가 내렸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18mm의 비가 또 내렸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가뭄과 기근으로부터 자유케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같은 일은 한두 군데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경북 영덕군 남정면 구계리라는 곳에 한국판 베드로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거기에 구계교회에 김상태 집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법으로 생애를 살아가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건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방어 고기를 잡았습니다. 저것은 겨울에 백감으로 아주 비싸게 팔리는 고기입니다. 이상한 것은 다른 어부들의 건물에는 고기가 전혀 잡히지 않는데 유독 이 김 집사의 건물에만 10kg짜리 방어가 2,370마리가 잡혔습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옆에서 지금 조업을 같이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한 마리도 안 잡혔는데 이분에게는 10kg짜리의 큰 방어가 2,370마리나 잡힌 겁니다. 사연을 들어보니까 이분은 국외교회를 출석하고 있었는데 이 교회는 가난하여서 20년 동안 성전을 수리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느 날 목사님 제가 업을 잘해서 고기가 많이 잡히면 성전 수리에 헌금을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 김집사님의 마음을 보시고 다른 사람들 고기 건물에는 고기가 안 잡히는 그 고기가 2370마리가 잡히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 교회에서 얼마 지나서 이제는 우리가 예배당을 좀 지어야 되겠다 그런 계획을 세웠는데 김 집사님이 조업을 나왔는데 또다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길이 5m의 큰 밍크 고래가 잡힌 것입니다. 이 밍크 고래를 5천만 원에 팔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은 가난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실 수 있는 주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서울의 강남중앙침례교회에 이주선 집사님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어느 날 병원에 갔다가 간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간암 3기가 되어서 암이 여러 군데로 전이가 되었기 때문에 의사들도 수술을 못합니다. 우리가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그러던 분이었어요. 이분은 생애를 포기하지 않고 그때부터 맨발로 청계산을 등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청계산 정상에 도착하면 힘들어도 크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양수리 수양관에서 기도하고 교회에서 기도회가 있기만 하면 참석하여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였습니다. 수개월 후에 이분이 정기검진을 위해서 병원에 갔는데 놀라운 진단을 받았습니다. 암이 다 나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 감동이 안 오십니까? 암 3기,
말기 환자가 그 암이 다 치료가 되었다. 이것은 초상식적인 일입니다.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질병으로부터도 자유롭게 하실 수 있는 주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면에서 저와 여러분은 동굴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갇혀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묶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누구에게나 풀어야 할 굴레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풀어주기를 원하는 굴레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많은 것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고 원하시는 그런 풀어줄 굴레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죄로부터의 자유이고 그 두 번째는 죽음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죄의 형벌로부터 자유함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나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누구나가 죄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선한 줄을 알지만 선한 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습니다. 반대로 우리는 심지어 우리를 해롭게 하는 그런 일들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그 목적을 모독하는 그런 행위들을 많이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술에 매여서 살아가고 담배에 매여 살아가고 마약에 매여서 살아가고 코로나에 매여서 노예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죄를 짓지 않도록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결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죄의 결과는 바로 사망이라고 성경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의 상승 사망이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그 대가로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될 것이 사망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wages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월급, 봉급과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1개월 열심히 회사를 위해서 수고를 하였으면 당연히 봉급을 받을 것을 기대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는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결과로 당연히 따라오게 되는 것은 사망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심판과 형벌의 면제를 받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은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들에게 이 죄를 짓지 않게 해주는 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지은 결과에 대하여서 우리를 면제해주는 그와 같은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 이 세상에 지금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떠한 죄에 빠지든 주님은 그 죄의 결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이미 해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해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진이 받으시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 구절은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들에게 가장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십자가의 죽음 그것이 무슨 의미인가?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그분의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죄를 위하여서 죽으셨다. 그리고 장사 묻힌 바 되었다가 다시 3일 만에 살아났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의 진정한 의미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지불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죄에 대하여 우리가 갚아야 될 형벌, 죄 때문에 우리가 통과해야 될 심판과 형벌을 예수님이 이미 받으셨다. 모두 다 지불하였다. 완불하였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일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우리는 예수님이 해놓으신 것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이 사실은 약 2000년 전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는 해결되었다. 예수님이 갚아주셨습니다. 우리가 두 번 다시 내 죄에 대한 형벌을 받지 않도록 주님은 일을 해놓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은 모든 죄의 결과 형벌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신 그 사건
그게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에는 이렇게 얘기하였습니다. 염소와 송아지 필요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영원한 속죄라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 메시지 성경에서는 우리를 영원히 자유롭게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피로 값을 지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속죄라는 사실은 우리가 영원토록 자유롭게 풀어주기 위하여서 주님께서 피로 그 값을 대신 지불하였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히브리서 10장 17절 18절 말씀 보면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으니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사탄은 우리에게 자꾸 속삭입니다. 너의 죄를 바라봐라 라고 속삭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의 죄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나의 아들을 바라보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에 죄를 찾지 않으신다. 그 대신에 그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해주셨는가를 바라보게 되는 은혜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것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놀라운 특권을 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우리를 바라볼 때 주님은 죄를 찾지 아니하신다. 다시는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우리는 사탄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지 말아야 합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가 잘못하였을 때에 너의 죄를 봐라, 너 이것도 죄 지었지, 그렇게 우리에게 송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작은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죄를 바라보지 마라, 나의 아들을 바라보라. 그런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믿으셨습니까? 그런 사람은 죄의 형벌부터 자유를 얻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무슨 좋은 일을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자꾸 옆에 집사님이 교회 한번 가자 그러니까 자꾸 내 아내가 예, 제발 여보 교회 좀 와요. 그러니까 한번 가주지. 선심 쓰는 것처럼 여러분 생각하시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아내에게나 이웃 집사님에게 선심 쓰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이같이 죄의 형벌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길인 것입니다. 이 자유보다 더 값진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부활절에 여러분의 삶에 이 같은 축복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으로부터의 자유함입니다. 여러분, 아마 어릴 때의 추억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자라던 그 시대는 50년대, 60년대 참 황후들이 가난하였습니다. 지금 자라는 학생들이 이 얘기하면 좀 무서운 얘기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제 그 선교회 목사님이 어릴 때 뭐 가난했던 얘기하면 아이들이 재밌어서 아빠 그거 또 해줘요 라고 말한다는데 그때 살았던 삶은 재밌던 삶이 아니었습니다. 겨울에 보면 뭐 놀이가 없어서 깍지 따먹기나 하고 자치기 하고 그리고 그때는 시계도라고 하였는데요. 철사를 이렇게 강목 밑에 매달아가지고 앉아서 저어가는 그런 시계도 타는 것, 그런 것이 다였습니다. 가을에는 놀 게 없으니까 들판에 다니면서 메뚜기 잡아먹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여름에는 뭐 또 뭐 할 게 있습니까? 주로 강가나 시내가에 가서 수영을 하고 살았습니다. 저도 어릴 때 많이 개구장이라서 뛰어놀기를 좋아했어요. 여름 되면 시내가에 가서 수영을 많이 했는데 요즘 실내 수영장에서 요즘 어린아이들 중에는 수영 못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때는 수영 못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냥 가서 놀다 보면 다 수영을 배우는 겁니다. 그런데 한 번은 홍수가 지고 난 다음에 제 친구랑 같이
시내가를 수행하러 갔는데요. 완전히 황토물이 그 시내를 박치우고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제 친구가 저랑 내비를 했어요. 저편에 먼저 도착하기. 내비하자. 좋나? 좋다. 이래가지고 우리가 강물에 뛰어들었는데요. 이 평소에 그 수영하던 것만 생각했지 정말 물살이 이렇게 센지, 그리고 이 길이가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가 그렇게 긴지를 제가 그때 처음 알았어요. 한 중간쯤 갔는데 힘이 다 빠지고, 그 순간적으로 제가 잘못하면 여기서 죽겠구나. 정말 젖먹던 힘까지 다 내어서 겨우 그 반대편에 도착했는데요. 저 위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저쪽 밑에 가서 간신히 턱걸이로 건너편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있는 두려움 중에 가장 큰 두려움은 죽음에 대한 공포입니다. 이러다가 내가 죽겠구나, 이 질병으로부터 내가 죽겠구나, 그러는 순간 저와 여러분은 다른 그 어떤 것도 생각나지 않는, 머리가 하얗게 비어버리지만 그런 공포심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이러한 공포로부터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다시 살 소망을 우리들에게 가져온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6절 42절 말씀에 보면,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라고 말하였습니다. 씨앗은 죽어야 진정으로 살아나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있는 이 씨앗이 이렇게 싹을 내게 되는 것은 이 씨앗이 죽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이 죽는 그것이, 썩어지는 것이 양분이 되어서 거기로부터 이렇게 싹이 나게 되고 이렇게 잎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고, 저것이 식물이 될 수도 있고 또는 큰 나무로 자라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뭐냐, 우리는 죽어도 살 수 있다, 죽으면 다른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분명한 소망을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음 다음의 삶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소망을 발견하셨습니까?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슬픔이 있더라도 우리는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가리켜서 잔다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죽음은 잠시 잠자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는 사랑하던 그 사람들 다시 만나는 감격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동굴에 갇혀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동굴이 염려의 동굴입니까? 두려움의 동굴입니까? 아니면 스트레스의 동굴입니까? 가난의 동굴입니까? 아니면 죄의 동굴입니까? 불순종의 동굴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부도덕한 그런 동굴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리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사도 바울은 그 생애 가운데 알기를 원하는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하나는 바로 예수님 자신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그 부활의 능력을 알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였든지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그 고난까지라도 나는 알기를 원한다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은 분명히 그와 함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그런 능력입니다. 갇혀있는 것을 풀어내어주는 그런 능력입니다. 묶여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능력을 주님은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9절 20절 말씀 보면,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그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능력, 예수님의 능력, 이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였을 때에 이것은 죽은 자를 살리는 힘으로 역사하였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은 기도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노라라고 말하면서 기도를 어떻게 시작하였습니까? 1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너희의 하나님께서 너희의 마음 문을 밝히사 하면서 이 기도를 하였습니다. 너희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또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자들 가운데 베푸시는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인지를 너희로 알게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눈이 가려져 있는 것이 문제이지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분의 능력이 역사하기만 하면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힘으로 일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묶여있는 그 모든 것을 풀어주기를 원하십니다. 갇혀있는 것으로부터 저와 여러분을 풀어놓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묶여있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부활절에 하나님께서 성도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서 자유하게 하시는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어떠한 것인지를 아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부활절 새벽에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우리 주님을 묵상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묶여있는 데서부터 풀어놓기 위하여서 갇혀있는 데서부터 놓아주기 위하여서 이 땅의 삶을 사셨던 우리 주님을 기억합니다. 질병으로도 우리를 놓아주셨던 우리 주님, 모든 연약한 것으로도 우리를 놓아주셨던 주님, 가난으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여 주셨던 주님, 지금도 이 땅에 찾아오셔서 우리가 묶여서 갇혀서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것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이 자신 이 시간 우리 자신들 돌아봅니다. 우리가 과연 갇혀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죄인지 나쁜 습관인지 질병인지 가난인지 질투인지 두려움에 갇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눈을 들며 우리의 마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나를 풀어내어 주소서. 나를 자유케 하소서. 내 마음의 눈을 밝히사 부활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를 알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소서. 부활의 능력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자유케 하시는 주님의 그 부활의 능력을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